아, 이제 여기에서 생강 유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나왔는데 산반성을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잎들이요, 빳빳한 잎성이 이게 동글동글 하는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대박하네요, 대박에. 아, 요거는 정말 그 아직은 제가 이렇게 탐난을 하면서 이렇게 유묘들이 나오는 자리는 아주 그냥 저는 샅샅이 그 밟힐까봐 천천히 봅니다. 아니, 천천히 보는데 그 보다가 얼굴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난초가 좀 있어요. 난초가 있는데 여기도 내산반기가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묻혀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입 끝이 동글동글하죠. 환해변 스타일이에요. 입장도 두 장이고 산반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난초들이 유묘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밟지 않기 위해서 살살 아주 살짝 이것도 보시면은 모양이 괜찮죠? 뭐 중도 갓 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떡잎부터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제가 좀 놔두고 가고요. 여기는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저 멀리서 이렇게 무늬가 보여요. 무늬가 제가 볼 때는 저거는 황산반, 환엽의 황산반, 단엽의 단엽으로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조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황산반이 맞으면 정말 좋은 황산반으로 갈 것 같습니다. 황산반이 맞기를 기대해보는데요. 조심조심 밟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황산반이네요. 황산반. 떡잎에 아주 잘 들었네요. 황산반이. 일렵에도 이렇게 황산반이 잘 들었네요. 와, 이 떡잎도 이렇게 산반 아주 좋네요. 이거 잎에도 끝으로 산반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황산반이. 입장 길이가 지금 한 7에서 8cm 정도 되고요. 생강촉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생강촉이면 생강근을 잘 묻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강근이 좀 많이 달려 있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산반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잎도, 근데 이쪽 잎은 산반이 아닌 것 같고. 이거 정말 좋네요. 산반, 황산반. 정말 좋습니다. 환엽의 황산반이고요. 내년 신화가, 다음 신화가 또 기대가 됩니다. 황산반 좋은 거 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이게 생강촉인데 모양이 좋습니다. 모양이 좋고요. 여기서 황산반, 이렇게 좋은 황산반은, 괜찮은 황산반은 처음 해보네요. 요즘 요 근래 들어서. 그러면 이 주변으로도 이 계곡 같은 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난초는 이 계곡지에서 이렇게 좀 나오네요.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좋은 환엽성의 황산반을 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박. 이걸로 그냥 제가 저게 지금 장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좋네요. 문희종의 환엽변이라. 여기도 지금 생강들이 이렇게 슈팅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모양 변들은 상당히 좋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 위에서 또 탐난 중이신데 저는 오늘 저 황산반 한 걸로 만족합니다. 너무 좋네요. 기분이 정말 멀리서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반이 잘 들어가 있고. 네, 좋습니다. 네. 또 더 좋은 개체 만나면 또 영상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장원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